근데 사실 부먹을 뗐을 때 코가 생각보다 너무 붓기가 많아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약간 신현준이 왜 여기 있지?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PTV에서 촬영했었던 해찬입니다. 안녕. 저는 눈, 코 수술했고 수술한 지두달 정도 됐습니다. 눈이랑 코는 어떤 콤플렉스가 있어서 수술하게 된 거예요? 눈 같은 경우에는 눈 뒤에가 좀 답답하고 꼬막눈 같다는 그런 컴플렉스를 항상 가지고 있었고, 뭔가 가로로 눈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게 좀 컴플렉스였던 것 같습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코끝이 너무 뭉툭하고 그래서 조금 귀여워 보이는 인상이 들어서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싶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 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트임, 밑트임 같이 들어가는 듀얼 트임을 했고요. 코 같은 경우에는 코 등에는 이제 실리콘 2.5mm, 그리고 코끝은 제귀 자가 연골 써가지고 코끝 올렸습니다. 그럼 수술 끝나고 나서 느낌이 어땠어요? 하기 전에는 사실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근데 수술 딱 끝나고 나서는 그냥 어지럽다라는 느낌만 강하게 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네. 그럼 어떤 거 할 때 제일 불편했어요? 머리를 못 감아요, 혼자. 그래서, 그리고 코 때문에 숙이면 안 돼요, 고개를. 그래서 미용실 가서 머리 감고, 그리고 잠도 이렇게 똑바로 자고 다칠까봐 코가. 그런 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안정화된 시점은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저는 한 2, 3주 차 때부터 조금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붓기도 그때 제일 많이 빠지기도 했고, 조금 안심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외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일주일 후부터 외출을 했는데요. 코끝에 살짝 잠붓기가 살짝 있었는데 그래도 눈은 진짜 붓기가 아예 없어요. 트임 같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도 아니니까 멍이 살짝 아주 연하게 들었었는데 화장으로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정도여가지고 부목 떼고 일주일 뒤에 실밥까지 다 제거하고부터는 그냥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붓기가 있으니까 붓기는 어떤 식으로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붓기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걷는 게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산책만큼 좋은 게 없다, 붓기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수술 2주 뒤에 여행을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여행 때. 그래서 여행하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빠지더라고요, 붓기가. 그래서 저는 많이 걸었던 게 제일 도움이 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코끝이 뭉툭해서 귀여운 인상으로 많이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코끝을 하고 나서 다들 조금 더 성숙해 보인다, 좀 세련돼 보인다, 좀 도시적인 이미지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은 좀 주변 반응 어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친구들이 한지도 몰랐다고, 너무 잘 됐다고, 어디서 했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두 부위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였어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코가 좀 인상에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아서 코를 선택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주변 반응은 어때요? 뭔가 분위기가 좀 성숙해지고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칭찬을 듣고, 수술 후에 트와이스 모모 닮았다는 얘기도 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하고 나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2주 뒤에 바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정말 찍을 기회가 많았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너무 세련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코가. 그 점에서 정말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병원을 막 물어보고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 앱을 다운받고 제 닉네임 해찬을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